오마이 시탁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참 주식 어렵죠. 어제 그렇게 그냥 예? 하한가까지 막 내려가면서 당장 없어질 것처럼 그러다가 오늘 또 뭐 오늘 한 15포인트 정도까지 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덩달아서 이제 제약주 바이오주들 또 반등을 보였는데 자 지금 이제 주식이 올라가도 고민이고 그죠? 내려가도 고민이고 지금 아, 여러분들 생각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럴 때일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도움받고 또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보내는 전화번호하고 전화 신청하는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계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시니까 우리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하십니까? 종목 상담해드리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벤트는요. 뜨거운 감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내용을 발췌해봤습니다. 최종 결론을 하루 앞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연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반등 과연 저점에서 종목 잡을 기회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 산다 판다 혹은 매수 매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현철의 평생하는 주식 투자 CD 드리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의견이 엇갈릴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5장 흐름 보고 산다라고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왜 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도 상장 폐지 안 당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상장 폐지를 뭐 한다 안 한다는 저 연락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역시. 찝찝하면 네? 이제 뭐 안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내일 그 별일 없이 끝나게 되면은 또 급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좀 부담 요인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지금 내일 중선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과를 내줘야 돼요. 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주, 바이오주들 이제 뭐 악재는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또 한번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아무튼 뭐 삼성 바이오로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보겠다 이러신 마음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일 결론이 난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그죠? 부담 요인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플러스나 있는 종목들 그쪽을 매수하시는 게 맞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일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덩달아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제 그렇게 강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 잠시 후에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2,5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래소 시장에서 2,400억 정도 매도인데 이쪽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종합주가 지수를 올리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거의 뭐 한 40포인트 근처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있었는데 자 종합주가지 차트 보니까 오늘 양봉을 만들어 놓은 것은 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5일평선, 21평선 밑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작용할 수 있는데요. 뭐 미국 시장도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저점은 저점이고요. 아마 2050포인트를 지선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또 거래량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그죠? 내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방향이 정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몇 종목 봐드릴게요. 오늘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좀 보니까 OLED 그래가지고 그죠? 이제 좀 LED 증축 장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폴더폰 그 얘기 나오면서 수혜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대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네요. 근데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LG전자 쪽에 좀 이쪽에 매출 구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조금 여기 고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난달에 여기 뭐 9월 달에 물려주셨던 여기가 이제 만 원대가 좀 저항선인데 단기적으로는 만 원선이 좀 저항선을 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는 것이 조금 좀 기분 나쁘다 그죠? 올라가면서 거래량 커지는 것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8천원 선 지지선을 보이는데요. 폴더폰 얘기들은 아마 뭐 가끔가다 좀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폴더폰 수혜주 해가지고 한 번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8천원 지지선하고 만원에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만원 선은 좀 저항선이니까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셀리버리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했어요. 요즘 보니까 이제 단백질 소재로 해가지고 뭐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회사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장성 특례 상장이거든요. 실적은 막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특례 상장으로 갔는데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규 상장해가지고 뭐 기대 심리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요즘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못 간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28,000원 보셔가지고요 오늘 27,300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28,000원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뭐 장중 매매 하신다고 이런 변동포 이용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28,000원 손절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메가 MD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은 1시간 늦게 시작해가지고 1시간 늦게 끝납니다. 주시장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능 쪽 하면은 이런 게 이제 뭐 교육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어제 3분기 매출액이 168억.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3,000원대 오면은 좀 부담감이 있다 그죠? 여기는 그죠? 예, 3,000원대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당분간은 아마 이번 주는 수능 얘기 때문에 이런 교육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보유하시고요.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 좀 이만저만 늘어나긴 했는데 3,000원대에서 거래량 늘어나는 모습 나온다면은 거기서는 단기 고점 보일 수 있으니까요. 짧은 매매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메가 MD는 좀 관심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늘 문자를 제일 먼저 보내신 분 할게요.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HDC 분석해달라 그랬는데요. 야, HDC는요. 이 현대산업개발이 분할해서 나온 회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쪽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돈 좀 된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뭡니까 그 저기 면세점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요즘 건축 쪽에 그다음에 아파트 이쪽에 이제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DC는 이제 아파트 쪽이 특색,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쪽이 굉장히 특화된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만 이걸 지금은 못 팔아요. 지금 뭐 여기 보면 4만원서부터 6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니까 5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매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회사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악재가 뭐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업종들 그죠? 이제 뭐 이쪽에 우리가 부동산 억제 대책 이런 그런 것들 좀 부담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뭐 16,000원 빠져버리면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손절하고 나오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시지만 그렇다고 자꾸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조금 보시면서 우리 방송 보시면은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또 무슨 얘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신라젠도 있고요. 증권주, 증권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배당만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한 이틀 정도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많이 났으니까 그러시는데, 증권주는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성가진가 보다, 그죠?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그러신가? 지금 그 전화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요, 전화 끊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리 안시랭카가 이 CD 말씀드렸는데, 이 CD는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머니투데이 방송 오마이 스탁 시간에만 드리는 건데, 진짜 공부하시고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요, 아까 그 우리 이벤트 했었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 건가? 아니면 팔 건가? 거기에 응모하시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네. 어디 가셨었어요? 네? 네? 전화 연결해놓고 어디 가셨었냐고.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네, 아니요. 지금 핸드폰이에요? 네. 아, 그럼 어디 저기 오늘 점심 식사 밖으로 하시러 나가셨어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아, 근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가셨어요? 네. 핸드폰 잘 들리시네. 그 저기 그 핸드폰 회사 주식 사야 되겠다, 그죠? 어머니 저기 오늘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아유, 밥맛 없고 그러셔가지고 못 하셨어요? 네. 아유, 주식 하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5개월, 4개월이요. 4개월 됐으면 주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좀 오르면 팔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르면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지 말아요. 당장 하지 마. 안 돼요.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주식하니까 그 손해를 보시잖아요. 네? 10%만 손해나도 안 하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 없잖아. 근데 공짜로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대충 이렇게 뭐 방송 보고 막 누구 말 듣고 해가지고 돈 네. 벌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할 때 기회 삼아서 네. 공부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정보 받으실까요? 코콤이요. 코콤. 이제 제가 네. 공부하시라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몇 개만 보시면 돼. 집에서 네. 저기 저 뭐야 그 집에서 주문 넣으시나요? 이걸로 컴퓨터로 주문 넣으시나요? 네. 예, 그러시면 컴퓨터 이거 화면을 보시면 어떤 증권회사 저기 화면이 다 이게 보면은 상장 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예, 상장 기업 분석. 그러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네. 종목에서 여기다 이제 코콤 이렇게 치시면요, 자기 종목을 응? 네. 치시면 네. 이렇게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나와요. 네. 네, 이거는 요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매출액이 1,400억 나서 영업이익이 120억 났고 올해도 6월 달까지 670억 매출 나가지고 68억 났으니까 한 1년에 한 120억 정도는 번다, 그죠? 예, 네, 돈은 네. 벌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네. 빚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네. 예, 빚 많으면 안 되니까. 부채 비율 보니까 여기 26%, 31%니까 이건 어때요? 빚보다 내 돈이 더 많다, 그죠? 네. 예, 회사는 굉장히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주가가 못 갈까? 네. 예? 주식을 누가 많이 사줘야지 가는데 이 코코몬 네.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초인종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우리 아파트에 네. 보면은 초인종 다 있잖아요. 네. 예,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인데 예전에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뭐 집안에 그 저기 전등 끄고 보일러 켜고 뭐 이런 거 그걸 다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네. 얼마에 파시고 싶으세요? 8천 원 정도만 되죠. 그렇지. 내가 8천 원 팔고 싶을 때 알았어. 왜냐면은 이 8천 원에 보면은 8월 달, 9월 달에 네. 어머니처럼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이거 모양이 보니까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모양이 있죠. 네. 예, 근데 이 차트 보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8천 원 오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주식이 이제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면 많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뭔지 아세요? 네. 모른다, 그죠? 조금 알아요. 거래량, 오늘 거래량 얼마 나왔어요? 오늘이요? 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며칠. 조금 늘어났네요. 어이구, 그렇지. 네. 이 거래량이 오늘 4만 주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두 달 전에 거래량이 한 600만 주 거래된 날 있어요. 네. 예, 이때 이제 저기 서로 막 사고팔고 하면서 막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 8천 원이 됐든지 9천 원이 됐든 간에 거래량이 500만 주, 600만 주 되는 날 파세요. 아, 네. 응? 다른 거 사오지 말고. 네. 회사는, 네. 회사는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네. 회사는 전혀 문제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 유행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도 이게 유행이 있는데 그게 테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면 한 번씩 급등할 수 있으니까 네. 8천 원에 팔까 9천 원에 팔까 생각하지 말고 거래량이 네. 500만 주, 600만 주 되는 날 팔든지 그 다음 날 팔든지 하시면 돼요. 네. 네. 아셨죠? 아, 네. 언제 판다고요? 네? 돈 상관없이 네. 500만 주, 600만 주 그렇지. 거래량 날 파시면 네.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주식 그만해야지. 그건 말고도 또 다른 게 또 너무 많이.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면은, 바이오주가 또 손이 네? 엄청 많아요. 바이오주, 제약주. 바이오주 중에서도 저기 아까 내가 이거 저기 상장기업 분석이 화면 보여드렸죠? 네. 여기 치셔가지고 여기 와서 네. 이제 저기 영업이익이 안 나는 종목 있으면, 네? 네. 네. 여기 적자 나는 종목 있으면 그걸 파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거 잘 보시고요, 어머니.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저기 이분 눈높이에 맞게 내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좀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웬만한 종목 가져가시면 막 종합적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상당히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책 보면서 막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평생 하는 주식투자 CD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신청 많이 하시고요. 우리 저기 안신행과 좀 문자 좀 읽어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탁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자창 분위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4784님 판다. 배 대표님 방송 시간 너무 좋아요. 자, 9185님 산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출첵하는 분도 계시고 판다도 있고 뭐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도 있고 산다 판다 정말 오락가락하죠.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이게 체감이 됩니다. 자, 카카오톡 친구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정유님은 팔아야죠. 박창은님 산다. 뭐 차정숙님은 매수 기회로 삼고 싶다. 신현주님 삼성바이오직스 삽니다. 화이팅. 팔아야지요. 카카오톡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팡질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2-1023 문자 02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 밀려서 올라가니까 삼성물산도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왜 삼성그룹주 식구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은 이제 내재 가치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이 맞는데 보유? 내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안신행카는 매일 산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예, 매일 저기 그, 지금이라도요, 오늘 보면 이제 그, 바이오주 제약주 중에서도, 제약주 지금 오늘 플러스 나 있는 종목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나 있는 데서 싸다고 자꾸 그쪽 가시면 안 되죠. 그죠? 오늘 같은 날도 삼성 바이러스 올라올 때도 못 올라오고, 삼성 바이러스 빠지면 더 빠지고,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됐었는데 내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판결이 낮아야 돼요. 낮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될 수는 있었는데 악재 소멸이다. 그죠? 이러면서 또 뭐 삼성물산하고 합병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차트 모양 보면은 10만원 선에서 좀 걸쳐 있는데요. 이거는 차트 모양 보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내재 가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삼성물산 보유 자산 가치가 계열사만 하더라도 이게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죠? 한 절반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가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도 좋고 또 삼성그룹 지주회사 역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외부적인 걸로 빠졌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예, 뭐 10만 원 선이 전지선이다 어쩌다 하지 마시고 예,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결 나는 거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 해볼까요? 네, 전화 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아, 죽겠어요. 예? 예? 죽겠다고요, 주식 해가지고. 예? 죽겠다고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잘 안 들리세요? 아, 죽겠다는 말씀 뭐예요? 주식시장이 죽겠다고요. 예, 예. 아버님 어떠세요? 주식 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오래됐어요. 예, 오래되셨는데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 근데 뭐 하다가 지금 한 20년 전에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했거든요. 예, 전화기를 아버님 조금 띄우세요. 말씀하세요. 너무 가까이 되니까 지금 저기 저 잘 안 들리거든요. 예예. 예. 예, 예, 지금 됐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난티요. 아난티요. 아난티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고 사셨나요? 그 뭐야 남북 경협주. 예, 근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이 금강산에 지금 저 그 고추장을 예,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제 예, 작년에도 한 12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올해도 예. 6월달까지 4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적절한 회사는 아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북 경협주로 해가지고 그런 테마로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예.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라든지 우리 그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예, 한 20% 됐어요. 20% 정도 되시면 지금은 좀 가져가시고요. 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은 8,000원 선 이탈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거는 뭐 8,000원 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빠진다고 자꾸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만약에 8,000원 선 빠져버리면은 나는 한 10% 정도 줄였다가 한번 다시 보려면은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뭐 한 1년, 2년 가져가겠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잘 될 거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은 보유할 수 있죠. 그죠? 회사는 뭐 적자는 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러시면은 요거는 오늘은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송 보시면 저희가 예.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또 얘기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예. 예 1시 10분에 우리 저기 모니터의 방송 꼭 챙겨 보세요, 아버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되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만든다 그런다면 만난다 그런다면은 좀 뭐 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지친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신용거래 하신 분들이 여기서 그 밑에 떨어져 버리면 또 반대매도 나오고 반대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저기 그 남북경협주 정책 테마주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근데 아까 그 우리 삼성전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 어제부터 목이 메이게 말씀하시는데 삼성전기는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기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쌍봉 맞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거는 비중 축소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좀 얄밉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주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항상 좋은 재료가 자꾸 나왔어요. 여기도 실적 좋다, 여기도 실적 좋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1만 원 떨어져 버리면 비중 줄이셔야 돼요, 진짜로. 예? 여기는 이게 보면은 주봉으로 보잖아요. 이게 4만 원부터 작년에 1년 내내 올라와가지고 이게 4더블이 났잖아요. 예? 4배가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또 한두 컵도씩 내려와요. 이게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도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꾸 MLCC 좋아집니다 얘기하니까 그러시는데 주가라는 것은요. 지금이 좋은 것보다도 앞으로 좋아질 걸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만 원 빠져버리면은 비중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갑자기 이제 뭐 미국에서 반도체 쪽 주가 빠지면서 그랬는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가 볼 땐 7만 원 선이에요. 7만 원 선 빠져버리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저점이죠. 그죠? 이 저점 6만 5천 원이 이탈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빠진다고 자꾸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마지막 할게요. 삼성전자는 모양이 다르죠. 그죠? 아까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빠지면 사보겠다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는 좀 사업 구조가 달라요. 예? SK하이닉스는 반도체뿐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 뭐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뭐 매도하시고 손절하세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셨죠? 예, 보유하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제 대한강통신 또 하신 분 있는데요. 대한강통신 이거는 이거 뭐 5G 뭐 얘기 나오면서 그 어떤 좋은 얘기들이 어제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이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무조건 팔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올라오면 팔고 싶으실 건데 내가 팔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하면 못 올라오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비중 줄이시고요. 차트 모양만 보면 4,500원인데 4,500원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오늘은 조금 기분 나쁜 모습이 나와서 오늘 4,500원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정도는 한 반 정도 줄이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물타기에서 11,000원 아유 이거 많이 하셨네. 물타기 오래되셨네. 삼성중공업은요 저희가 어제 그 방송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머니투데이 이렇게 입력하시든지 오마이시닥 입력하시면 이거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같이 도움 받으시고요.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보유하시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녹취자세를 할게요. 오래간만에 녹취자 얘기 나왔는데 자, 지금 그 녹취자 랩셀, 녹취자셀 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 단계 올라가다가 다시 그 좀 이제 예? 매도를 좀 맞았거든요. 이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만약에 5만 원 빠져버리면은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20% 정도 내신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예, 뭐 차트가 백발백중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녹십자세라고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은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신다 생각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말 나온 게 녹십자 랩셀도 한번 볼까요? 녹십자 랩셀이요. 네, 녹십자 그룹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내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얘기들이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폭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내려올 때 10월 달에 내려올 때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주후반에 5만 5천 원이 돌파되면은 이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중기적으로는 이제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못해드린 분들은 내일 제가 또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보니까 뭐 4637님은 안신혜 앵커님 오늘 의상이 다시는 입지 마세요 이러신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다음에 3개월 만에 오마이시닥 보신다는 분도 있고 있는데 우리 시간 지금 방송 시간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뭐 삼성중공업도 더 지나갔고요.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 제가 내일 좀 챙겨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 1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